비유 23번째 시간입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 첫 번째 시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작품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목사이신 아버지 밑에서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 역시 벨기에의 그 한 탄광촌에 들어가서 7년간 목회를 했던 선교사 출신의 화가입니다. 그런데 고흐의 그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전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 고뇌라는 그 염증에서 짜낸 고름으로 덧칠해 놓은 듯한 그런 아픔이 느껴집니다. 고갱과의 이별로 스스로 자신의 귀를 자른 뒤에 그려낸 붕대를 감고 파이프를 문 자화상이라든지 담배를 피우물고 있는 해골 등의 작품을 보면은 참 오싹하죠. 그가 어떤 고뇌 속에서 평생을 살았으며 그러한 고뇌 속에서의 자아인식이 어떠했는지가 아주 절절히 배어 나옵니다. 저는 그러한 고뇌하는 고흐가 너무 좋아서 대학 시절에 고흐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화가인 고흐와 작곡가인 드뷔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야포니즘이라는 문화현상을 발행하게 했던 그래서 생전에 고흐가 열심히 그 일본 판화를 수집했죠. 고흐가 열심히 수집해놓은 일본 에도 시대의 채색 목판화의 대가인 안도 히로시게의 우키요에 그 일본의 풍속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키요에들이 아름답게 전시가 돼 있고 고흐의 해바라기 정물들과 그 유명한 신발 그림들이 멋지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의 눈길을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았던 그림이 두 개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 보여드린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이 작품과 소설들이 있는 정물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을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터져 나와서 한참을 그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고흐는 두 작품 모두에서 너무 많이 봐서 구겨지고 손때가 묻고 나달나달하게 모서리가 달아버린 소설을 등장시키는데요. 바로 그 성경책 밑에 있는 조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에밀 졸라의 나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고흐의 그림을 보기 전에 이미 고흐가 좋아했던 고흐의 멘토예요. 영적 멘토. 에밀 졸라의 책들을 아주 열심히 읽었던 터였습니다. 에밀 졸라는 철저한 무신론적 정체성을 가진 개혁적 현대소설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중세의 자투리를 부여잡고 생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챙기고 있었던 대다수의 유럽의 종교인들에게는
쓰레기라는 평가를 받았겠죠. 에밀 졸라의 작품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흐의 생전의 작품이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그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풍자하고 조롱하듯 소설을 써내려갔던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그의 소설이 신앙인들아 삶으로 너의 신앙을 말하라 라는 일갈로 들렸어요. 근데 목사였던 고흐의 그림 속에 뭐 정식으로 신학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목사였어요. 그 고흐의 그림 속에 바로 그 에밀 졸라의 소설이 너무 많이 읽어서 나달나달하게 달아버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밀 졸라는 그의 소설의 내용과 그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에서의 그의 행보만 보더라도 그는 자신의 언행일치의 삶에 다소 결벽증적 집착을 보일 정도로 제가 보기엔 바리새인 같았는데 집착을 보일 정도로 율법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드레피스 사건이 뭔지는 아시죠? 미국의 그 메카시즘하고 같은 그런 맥락의 사건이었는데 그 10년 전에 마제스틱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짐 캐리가 주연한 그 영화가 이 드레피스 사건하고 메카시즘을 풍자해서 만든 영화예요. 코미디 아닙니다. 그거 사람들이 자꾸 코미디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영화인데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에밀 졸라는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행일치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소설로 글로 써냈던 사람입니다. 유럽 전체가 조용하고 있을 때 에밀 졸라 혼자 드레피스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목숨을 걸고요. 청년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열광하죠. 80년대에 386세대들이 열광했던 사상의 은사라고 열광했던 이광희 씨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흐는 중세의 형식적이고 그 위선적인 그러나 촛불처럼 자신을 불태워서 종교인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타다가 꺼진 촛불로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책 위에다가. 그리고는 그 아버지로 대표되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독교를 커다란 성경책으로 다소 구도가 안 맞는 것처럼 커다란 성경책으로 그려놓고 이사야서 53장을 딱 펴놓은 거예요. 그의 성경책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펼쳐 보이므로 종교가 어떻게 참 신앙인을 핍박을 하게 되는지를 암시하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게 성경책 아래에 그려진 고흐의 그 영적 멘토 에밀 졸라의 소설이 명료하게 추격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에밀 졸라의 그 나의 기쁨이라는 소설이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냐면 이렇게 에밀 졸라식의 언행일치적 신앙을 추구했던 고흐가 왜 일평생 자신의 귀를 자르는 등의 그런 광기를 감추지 못하고 결국 37의 나이에 자기 머리에 권총을 쏴서 자살을 했을까? 그런 답답하고 모순이 되는 듯한 그런 인과의 모양 그런 인과의 모양이 거기에서 딱 읽혀졌어요. 고흐의 인생에 대해서 이미 저는 자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가 갑자기 너무 불쌍해졌던 겁니다. 도대체 왜 정의와 공평과 순수와 언행일치를 그렇게 진지하게 추구했던 고흐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심지어 창녀와의 동거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창녀의 누드 그린 거 아시죠? 결국 자신의 머리에 총알을 박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버린 걸까?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당시에 저의 신앙의 노선을 바로 그렇게 정리하고 확정해가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시절에 신앙이란 유치하게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영희 선생처럼 드레피스 사건의 에밀 졸라처럼 용감한 루터처럼 간디처럼 슈바이처처럼 가난하고 압제받는 민중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들의 평등과 권익과 인권을 위해서
이 한몸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제 비로소 신앙인의 바른 길을 찾았노라고 확신하고 있던 저에게 고우라는 사람의 인생과 그의 그림 한 장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토록 성경을 사랑했고 그토록 예수를 쫓아 살기를 갈망했으며 그렇게 가난한 이들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가슴으로 품으려 했던 고우가 왜 결국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결국 나의 삶과 종말도 그런 에밀 졸라의 추종자인 고우처럼 처참하게 끝나고 마는 건 아닌가? 왜? 제가 에밀 졸라의 추종자였거든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들면서 눈물이 그 앞에서 뻥 터졌어요. 저는 성경과 인간 측에서의 그 성경과 그러니까 은혜와 인간 측에서의 그 열심 있는 노력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그의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 앞에서 그렇게 큰 화두를 하나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오랜 세월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게 과연 올바른 신앙의 삶인가? 기복으로 물들고 힘의 원리에 젖어버린 중세의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독교가 틀렸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 고우처럼 무신론자인 그 에밀 졸라나 간디 등의 삶을 표본으로 삼아서 인간과 사회의 변혁과 발전을 위해서 한 몸을 던지는 헌신의 신앙은 과연 올바른 기독교가 맞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긴 시간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 둘 다 틀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묶여있던 그 속박의 자리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복음의 세계 속을 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18번이 단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노래였어요. 언제 한번 제가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를 에밀 졸라나 고흐의 망령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였어요. 오늘 비유 속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는 모두 다 천국 간다는 유치한 결론을 내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민중신학이에요. 쓰레기입니다. 그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맞아요. 그러나 세상이 규정하고 분류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정의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문자적 결론을 서둘러 내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이 세상에 재화를 많이 쌓아두고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여전히 품은 채 그 나라는 우상의 유익과 발전과 성공을 위해 사는 모든 존재가 다 부자라 그랬죠. 그래서 평생 갯불도 하나도 재산도 못 모은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그의 소유의 다소에 관계없이 돈이 많든 적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를 가난한 자라 한다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그러한 부자와 가난한 거지의 결국과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비유인 거예요. 이런 비유들을 읽으면서 부자들아 경각, 너희들은 경각심을 갖고 회개해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 그건 질투예요. 유치한 질투. 지가 없으니까 괜히 유치한 질투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구전 이야기를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던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당시 애굽의 한 지방이었던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LXX 70인형이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서 만들어져 전해진 이야기가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랍비들의 예화로 자주 쓰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자주 쓰던 예화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떤 가난한 율법사와 부자 세리가 살고 있었는데, 율법사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국에 갔다. 그러나 부자 세리는 돈밖에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아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다. 가난한 율법사는 이 세상에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불쌍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 천국의 맑은 시냇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으나, 부자인 세리는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옥에 가서는 그 천국의 샘에서 물을 한 방울도 얻어 마실 수 없었다가 그 이야기예요. 대략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와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사람은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천국에 가고, 못되고 악한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의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내놓아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지옥 가고, 아무리 한 일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변형시킨 비유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주님이 당신의 비유 속에서 자기들을 지옥에 갈 부자 율법사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율법사로 자기들은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부자 율법사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훌륭하고 가난한 율법사라고 우기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비유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맞아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구제에 힘을 썼으며 힘에 지나는 연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님을 자신들의 삶으로 애써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알렉산드리아의 가난한 율법사의 이야기를 예화로 자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어떤 배경 하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밝히는 구절이 나와요. 바로 그 위에 구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모든 바리새인들을 뭉뚱그려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왜 비웃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웃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 행했던 구제와 선행과 율법 지킴이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자 관원의 이야기에서 부자 관원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행위가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행위였음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그럼 네 돈 한번 버려봐 라고 했더니 못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게 그가 지금 돈을 의지하고 있는 그 행위와 똑같은 행위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부자 관원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구제에 힘쓰고 착하게 산 건 전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인기와 명성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게 부자.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주었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자기가 부인되어서, 다른 말로 나는 예수라는 친구의 죽음에 의해 예수의 친구가 된 거지, 내가 친구를 위해 내 몸을 불살라 죽여 친구가 된 게 아닙니다라는 올바른 자각, 은혜의 필연성, 자기 부인, 그런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자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구 삼는 그런 성도의 삶과 교제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불의한 재물. 죄인이 되셔서 불의한 자리에 내려가셔서 죽은 예수님의 삶이 불의한 재물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그런 노뱀이 되셔서 죽어버린, 저주의 노뱀이 되셔서 죽어버린, 창녀 다말이 되어서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정한 그 삶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고, 그게 교회라는 친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인되어져 가는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고귀한 재물이잖아요.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비유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 달만 더 있으면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라 그랬어요. 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행위와 가능성을 굳게 신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요.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와 힘을 진심으로 남에게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라는 이 국가를 부강하게 살찌우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자기 것을 털어서 남들에게 주어 인기와 명성을 챙기는 것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활한 것입니까? 그건 진짜 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아주 검소하고 청빈하게 사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요. 실제로 자기 걸 다 털어서 자기는 최소한의 생필품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도요. 그런데 성경이 모든 바리새인들을 뭉뚱그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놓는 건 부자가 돈을 좋아한다라는 그것이 단순히 이 세상의 재화나 가치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걸 끌어당겨 쌓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뭉뚱그려 다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을.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다른 말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위상을 뽐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사는 이들에게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무수의 삶을 살았던 어떤 스님에게 이 부자의 이야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생을 무소유로 살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갔어요. 죽으면서까지 챙겨갔어요, 그거. 근데 성경이 넌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사만 하나, 고무신 한 짝밖에 없었는데 넌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고 부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주님이 지금 일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간 부자의 처신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먼저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로써 그 부자가 유대인이며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9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거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베드로여도 되잖아요. 아, 그땐 베드로가 안 죽었나요? 왜 꼭 아브라함에 모세면 안 돼요? 모세를 더 좋아했었는데 그들이.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아브라함의 행사가 뭡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서둘러 너무 정의 내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대단한 착한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란 건 뭐예요? 그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제사 지내고 있고 율법 지키고 있어요. 착한 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수유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상을 줄 거예요. 이게 마귀의 행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굉장히 기특한 것으로 부추겨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행위와 업적과 공로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과 명성과 가치를 챙기려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바로 그 밑에 구절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들이 나오죠. 그죠? 못 알아듣는 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왜 못 알아듣냐면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알면 오늘 비유는 그냥 거저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저주를 퍼부으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들이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의 회다. 마귀 새끼들이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고린도전서에서의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4장 15장을 갖고 여러분에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다음 주 지나면 또 폭풍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 십자가 복음의 필연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의 행사는 율법적이며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열심을 동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열심을 전혀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진짜 아브라함의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로마서 9장 7절로 가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너무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의 모형인 이삭이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그 태에서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자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단 한 가지도 거기다 보탤 수 없는 그러나 은혜에 의해서만 창조가 되는 그게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식은
율법과 제사와 선행 등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챙기는 자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니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아브라함의 자식은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삭과 같은 자여야 하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말라빠진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는 그대로 마른 채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없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니까 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근데 거기다 우리가 뭘 보태냐고요. 뭘 보태냐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부자예요. 자신을 우상 삼아 사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과 똑같아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교회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그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자아의식을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아무리 비유지만 속셈이 읽히고 있잖아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 착한 자칭 아브라함의 자녀가 지옥에 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의 부자는 살아생전 거지 나사로가 자기의 대문에 누워서 냄새를 풍기고 심지어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걸 강제로 금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상 밑에까지 오는 걸 허락했단 말입니다. 그 거지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십니까? 위생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절대 허락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지린내와 그 더러운 병균이 득실거리는 그 사람들의 접근을 여러분 과연 허락하실 수 있냐고요. 근데 이 부자가 허락했다니까요. 밥 먹는데 상 밑에 와서 그 냄새나는 거지가 뭐 좀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 부자는, 그 착한 부자는 그걸 허락했어요. 성경은요, 그 거지 나사로가 어떤 지경에 있던 사람인지를 잘 그려주는데 그게 헌대를 알았다라고 그러죠. 그가 헌대를 알았다 그래요. 그 헌대라고 번역이 된 헬코우라는 단어는 궤양을 앓다라는 뜻이에요. 궤양이라는 것은 몸이 여기저기 염증이 생겨서 골마 터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심했던지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개들이 그 고름을 핥아먹었다 그러죠. 근데 그 개를 쫓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런 더러운 거지가 여러분 문 앞에서 숙식을 하고 심지어 밥 먹는 상에까지 접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한 사람도 허락할 사람 없어요. 그 부자는 했단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이거든요. 착한 바리새인이거든요. 게다가 그는 지옥에서도 땅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을 전도하고 싶다는 아주 기특한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 지옥에서. 본문 27절 보세요. 가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 파송해달라는 겁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걱정해요. 회개와 전도와 구제. 그는 모든 면에서 아주 기특한 면모를 보여요. 그런데 왜 그는 지옥에 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화된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착한 행위를 근거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이런 기특한 행위들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함부로 도덕과 윤리 등을 근거로 해서 선함과 악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죠?
검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검으로 뭘 잘라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보시면 인간이 그 관계를 가족 관계라는 걸 내 목숨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인간은 그걸 자기 목숨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주님께서 가족관계를 해체해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타락한 인간은요, 가족관계를 나라는 나라의 그 울타리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 가족들조차 내 존재의 확장선상에 올려놔요. 주님은 그걸 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인간들의 가족 관계를 해체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진짜 사랑하는 건 그들과 천국의 가족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 가장 나에게 가까이 준 이웃인데 어떻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들과 천국의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것으로 갖고 있는 관계는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끊어지는 거고 그 복음에 의해 진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탄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진짜 사랑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영원 속으로 올라가면 다 깨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가족들에게 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그와 내가 사이가 멀어질지라도 우리가 참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가족들한테 배척받게 되어 있습니다. 욕먹어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왔다지 뭐 괜히 여기서 평지풍파 일으킬 일 있어?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게 날 위한 거예요.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겠다는 건 내가 편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검으로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좋아하는 부자는 여전히 자기 존재의 확장에 머물러 있는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에게만 보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까지 가서도 내 식구, 내 가족, 내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지옥까지 가서도 나의 유익만 챙기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이걸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오만한 부자 행각은 회개의 은혜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죽은 자가 살아내려가서 회개를 전파하면 인간의 지성과 이지로 회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 부자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쉬운 말로 부자는 기적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라는 무식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내려가면 분명히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기적이 복음 전파에 도움된다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개는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 측에서 생산되거나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태평양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전부 주인이 찾아 나서서 찾은 거죠, 그거. 근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찾아 나서는 분에 의해 주도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걸 내 거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수년간 우리와 함께 같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도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제 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듣고 그렇지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게 복음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회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자는 지옥에서도 거지 나사로를 거지 취급합니다. 그건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부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목이 마르니까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배달시켜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지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거지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부자들의 착각입니다. 유대주의와 인본주의는 반드시 자기의 잘남과 우월감을 챙겨갔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걸 들켜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지가 뭔데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배달시켜요. 이게 지옥에 갈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성경 지식, 자기가 한 종교 행위 이런 걸로 자기의 우월감을 챙겨요. 나는 너보다 괜찮아. 왜? 성경 더 많이 알거든. 나는 너보다 괜찮아. 왜? 너보다 기도 많이 하거든. 나는 너보다 괜찮아. 왜? 내가 너보다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이게 부자라니까요. 그렇다면 나사로는 도대체 뭘 했다고 천국에 간 걸까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가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다고 가난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잘 써먹는 거예요. 민중 신학자들도 잘 써먹고. 아닙니다. 거기서 가난하다라는 건 시편 51편의 상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가난한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사로가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여줬냐고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삶을 보여줬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나사로는 왜 천국 갔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그걸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걸 모르면 부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 간 건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간 거예요. 거지로 살아서 간 것도 아니고 착한 일에서 간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가 착한 일을 했다는 말에 한 구절이라도 쓰여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라는 대로 다 털리고 비워진 그런 거지로 살았더니 빈 그릇으로 살았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털리고 비워진 거지로 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그게 거지예요. 가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 이런 거지 같은 삶이 다 있어. 그렇게 탄식이 나올 때 있죠? 잘 사시는 거예요. 거지 같은 삶.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털리는 삶, 비워지는 삶. 그건 저의 추론이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의 천국 행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부터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 딱 여기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비유인데 거기에 왜 사람의 이름이 필요해요? 비유인데.
근데 여기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진짜로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와 연관이 있다는 걸 암시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밖의 자들을 안 믿는다.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더니 바리새인들, 그 부자들, 부자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이 부자의 형제들은 어떻게 한다? 곧 나사로 죽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나사로 죽인다. 예수 안 믿어. 곧 나사로 죽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도 나사로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이름 하나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간 거라는 거예요. 그는 뭘 잘해서 간 게 아니라.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헌대를 앓는 자로, 개보다 못한 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온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예, 저는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개예요, 없음이에요, 특글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개보다 못한 자로 살아가요. 개가 고름을 빨아먹는데 그걸 못 친다는데, 못 채운다니까요. 개가 내 거를 탈취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밖에 있는 부자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며 이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산다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뭐였어요? 시편 73편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삽의 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은 만사형통, 일사천리, 문제해결, 질병치유, 승승장구의 삶으로 점철이 될 것처럼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까지 헌데 그 궤양도 안 고쳐줬어요. 그 거지 인생을 탈출시켜주지도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평생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망에서의 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문제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사망에서의 탈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털리고 비워지는 거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나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없구나. 내가 이걸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야를 깨닫게 해주는 게 거지란 말입니다. 그게 그에게는 그 자체가, 그 소유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지인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억만장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그거에 내 삶을 의지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거지예요. 근데 개뿔이나 몇백만 불 그거 갖고 있으면서 이게 나의 힘이지, 그게 부자입니다. 몇백만 불은 좀 많네요. 진짜 부자인데 그건. 몇만 불. 아, 그것도 많은데 저한테. 매달 빵꾸가 나갖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내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니까요. 헌대를 아르며 자신의 헌대를 핥는 그 개 하나 쫓아낼 힘도 없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숙식을 해야 했던 거짓 나사로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에게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지기 때문에. 그게 복받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지들의 삶인 거예요. 세상 것은 다 털리는 삶.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김은국 씨하고 같이 자주 놀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교 방송국에 나오면서 형님 언제 또 술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아 그럼 나는 날마다 축제야. 날마다 잔치래요 자기는요.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독실한 불교 신자는 맨날 날마다 잔치인데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냐.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재산 늘리는 재미, 자식 출세하는 거 보는 재미, 남들에게 칭찬받는 재미 등등 즐길 게 너무 많죠. 그게 잔치입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힘을 쌓고 모아서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려고 그러죠? 자기 이외의 다른 대상을 정복하여 내가 신이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건 그런 다스림과 정복이 아니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선악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의 정의를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건 힘의 원리 하에서의 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정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은 그거 아닙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셨는지만 봐도 알잖아요. 십자가로 정복하셨다니까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정복은 하나님만이 가치이며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복이에요.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가치를 전부 하나님 아래로 밀어내는 걸 정복이라 그래요. 어렵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간들이 왜 그렇게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산에 오르고 나서 난 그 산을 정복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킬리만자로 한 5,000고지, 6,000고지 이상은 전부 정복의 대상이 돼요. 심지어 남극과 북극도 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거 정복하면 누가 뭐 줍니까? 스포츠용품 회사에서 보너스 조금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예예요. 근데도 목숨을 걸고 가요. 히말라야 같은 데는 산악인들의 공동묘지가 됐어요, 지금요. 그런데도 매년 가요. 정복하겠다고. 저는 그러한 시도들이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자연에게 조롱당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히말라야가 웃을 것 같지 않으세요? 조그만 인간 몇 명이 산소통 메고 올라와서 낑낑대고 올라와서 깃발 하나 꽂고 발자국 몇 개 찍어놓고는 내가 널 정복했다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히말라야가 뒤에서 막 웃을 것 같아. 배꼽을 쥐고. 네가 그게 날 정복한 거야? 어떤 의미에서 정복이니 그게? 웃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의 정복입니까? 극한의 추위를 견디면서 남극과 북극의 극점에 깃발 꽂으면 그게 정복입니까? 개고생이지. 그건 모두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하는 인간들의 유희에 불과한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정복하여 내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욕망하는 인간들의 유희. 실제로 인간들은 자연에게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이 온도를 높이고 낮출 때마다 인간들은 이렇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왜 반팔 입고 계세요, 여러분? 자연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 따라 여러분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니 인간들이 산소통 하나 메고 올라와서 산에 올라가서 깃발 꽂고 내려가서는 나를 산을 정복했다라고 그러는 소리를 듣고 이 자연이 여러분을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인간이 정말 히말라야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말 산이 놀래요.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저놈들이 왜 날 무시해? 왜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아? 이걸 진짜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쓰레기처럼 여겨버리는 거, 그게 진정한 정복이에요. 히말라야가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 그 산을 정복하겠다는 인간의 욕망의 가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살아가는 거 역시 자연을 정복하는 행위인 거예요. 왜 빨간 게 유행이면 다 빨간 걸 입어야 돼요? 그게 자연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짧은 치마 유행일 때 긴 치마 입고 다니는 거? 변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그냥 무관하게 사는 거, 그게 자연을 정복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여자애들이 전부 엄마 아빠가 똑같은 애 같아요. 그죠? 다 한 아빠 엄마한테 나온 애들처럼 얼굴이 다 똑같아. 한 성형외과에 가서 그런 건지. 근데 그 와중에 있는 그대로를 자랑스럽게 무기 삼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도 레이저를 많이 맞아가지고 뭐 잡티, 주근깨, 뭐 기미 이런 거 레이저 많이 맞으면 없어진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좋겠어요. 나중에 3차 대전 일어나서 레이저 무기가 나오면 여기 좀 쏴주세요. 그럴 것 같아. 에?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저씨 저 여기 좀 쏴주세요. 군인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정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이 끌어모아서 창고에 쌓는 게 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돈이 그러죠. 너는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덜덜 떨면서 모으지. 너는 나에게 정복당한 거야. 그러나 그 돈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마구 한번 주어보세요. 그때 돈이 뭐라 그럴까요? 너는 왜 나를 이렇게 가치 없게 대하니? 남들은 거기에 목숨 걸고 벌벌 떠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가치 없이 대해? 이게 돈을 정복한 것입니다. 자쿠 엘룰이 이야기한 거예요. 월드컵에 광분하는 거 월드컵에게 정복당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신경하게 진짜 가치 있는 것조차 사는 사람이 그걸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엉뚱한 정복하면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정복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엉터리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힘과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자신의 가치와 위상을 챙기려 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 저는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했다고 하는 반 고흐가 왜 그렇게 고통과 고뇌의 삶을 살다가 머리에 총을 쏘았는지 이제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흐는요, 성경 속에서 진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동생 떼오에게 보낸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정말 고흐는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에도 천재였어요. 천재였어요. 저 미술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존경합니다. 함부로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술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재성, 쓰는 어휘나 단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양사상에도 아주 심취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적 경향이 아주 짙어요.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범신론적 종교관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흐에게 있어서는 어떤 절대자를 하나 그려놓고 그 절대자에게 순종하는 길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순결하고 공평한 삶을 만드는 것. 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공평한 삶을 만드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귀가 아니라 모가지라도 잘리고 싶었을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걸 덮는 분이 하나님인데 유다처럼 내가 안 되니까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때기도 자르고 일부러 창녀하고 동침도 하고 동거도 하고 자기를 막 학대해버리고 벌을 주는 거예요. 심판을 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권총으로 사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게 가룟 유다의 인생이었잖아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마귀란 말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과 에밀 졸라의 책을 늘 같이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개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혁명가가 아니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얼마 전에 예수는 혁명가다라는 프로를 방영해서 봤더니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빌립복음, 도마복음, 유다복음 이런 거 갖다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나와서 예수는 그냥 혁명가에 불과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방송하는 걸 봤는데 참 불쌍합니다. 그 좋은 머리들을 갖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는 데만 쓰고 있으니 인간의 이 인본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냥 혁명가이다. 예수는 그냥 좋은 롤모델이다. 우리의 본보기다. 좇아서 살자. 아니요. 우리 좇아서 못 살아요. 예수님도 그 길 가기 싫어하셨는데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삶을 쫓아 삽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자연이든 인간이든 누구를 정복하는 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들이 성도를 위해 존재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악과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건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워지고 털리는 거지로 지어져 갈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까지 돈에 정복되지 않고 그까지 미모에 정복되지 않고 그까지 세상의 명예에 정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들의 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정복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큰 교회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 많이 모아야 되고 헌금 많이 쌓아서 세를 과시해야 되고 이걸 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비워지고 털려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서머나 교회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털리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세운 목적과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져 하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아르헨티나에서 하시는 한 인터넷 성도님의 소천 소식을 접했어요.
불과 한 달 전에 뵌 분인데 그렇게 건강했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아르헨티나 인터넷 성도님들과 나흘간 집회를 가졌을 때 그곳에 부부가 함께 참석하셨었거든요. 지난 4월부터 저희 교회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얼마 안 됐지만 매일같이 설교 CD와 찬양 CD를 집으로 가자 CD를 반복하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들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마침 아르헨티나 간다고 하니까 그 집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때 이미 직장암이 발병한 후였어요. 근데 그렇게 위중한 정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으로 떠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병이 좀 위중해져서 한국 아산병원으로 나가셨답니다. 나가셨는데 딱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하셨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정말 펑펑 울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설교 말씀만 병상에서 계속 들으셨대요. 그리고 집으로 가자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 중에 직장암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그 설교 CD와 찬양 CD를 번갈아 들으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마지막 떠나시던 날 의식이 말똥말똥 돌아오셔서는 여보, 나 죽기 전에 진짜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호흡이 가빠지니까 여보 목사님 집으로 가자 틀어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틀어줬대요. 둘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손잡고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가셨답니다. 여러분, 이걸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사망이, 이 세상의 죽음의 증상, 고통이 벌벌 떠는 듯한 모습 안 보이세요? 성도의 정복은 사망의 정복입니다. 그까짓 이 세상의 가치와 힘들, 그까짓 것들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복음이라는 건 죽음 앞에서 위력을 발휘해야 복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복음은 사기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살아계시는 동안 아무리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도 다 꽝이에요. 죽음 앞에서 매 설교가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던져지는 설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이게 과연 나에게 남편에는 내 인생에서 내가 붙드는 구명보트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여러분을 자랑하게 해주고 증명하게 해주는 그런 건 아무나 다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복음은 죽음 앞에서 위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들이 진짜 가난한 거지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만 붙들고 가는 자들. 남겨둔 게 너무 많아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가는 그들이 부자인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나. 여러분, 사망을 이기셔야죠. 뭘 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부자들은 절대 복음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 부자의 형제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왜 못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고린도서의 내용을 갖고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